SK가 현대차를 제치고 자산 총액 기준 재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76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이른바 대기업 집단에 해당합니다. 이 중 삼성그룹은 자산 총액 483조 원대로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로 올라선 SK의 자산 총액은 291조 9,689억 원대, 3위 현대차는 257조 8,453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순서로 유지되어온 재계 순위가 재편된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반도체 매출 증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회사 설립과 석유 사업 성장 등에 따라 SK그룹의 자산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